문자열 1회 형성평가 6번 문제. 문자열을 입력받은 후 정수를 입력받아 해당 위치에 문자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입력을 받는데 3이란 정수를 입력받으면 세 번째 위치에 문자를 제거하는 것 같아요. 이세 번째 위치가 R이잖아요. 그 R 위치를 제거해서 WOD만 남는 거죠. 네. 그렇게 제거하고 출력하는 작업. 출력하면 WOD 출력되죠. 문자 한 개가 남으면 종료. 그러니까 계속 제거하다가 이렇게 문자 한 개만 남아버리면은 종료하라. 네,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자의 위치는 1이며, 만약 입력받은 번호가 문자열의 길이 이상이면 마지막 문자를 제거한다. 예외 처리도 있네요. 실제 이 문자가 총 길이가 4, 4개짜리 문자인데, 뭐, 세 번째 거 제거하라 이러면 이렇게 R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열 번째 거 제거해라 이러면 길이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마지막 문자를 제거해라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문자열 입력 받는 구문부터 한번 짜볼게요. str, 워드로 합시다. 오늘 워드로 계속 썼는데. 총 길이는 100자 이하라고 했으니까 100자까지 받을 수 있게 널 캐릭터 위치 포함 101 이렇게 선언해주고, 이제 반복문 써서 계속 숫자를 입력 받을게요. 여기서 while 1 int 해서 delete라는 이름의 인티저형 변수를 지금 선언을 했어요. 방송 시작하면 알림 뜨는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로 설정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스캔F %d 해서 딜리트 변수에 숫자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위치에 문자 값을 삭제를 해볼게요. 폼은 쓰기 위해서 변수 i 추가하고요. 여기다가 삭제할 문자 위치 입력. 문자 위치를 입력. 폼을 써서 i는 0부터 i는 작다. 문자 길이만, 이 입력받은 문자의 길이만큼만 루프를 돌면 되겠죠? 스트링 length 함수를 씁시다. 아, 문자 입력을 안 받았네. scanf %s로 문자 열을 입력받아서 word라는 배열에 담고요. 여기 밑에서 길이를 바로 구해볼게요. string length 써서 여기다가 word의 길이를 구해서 length 변수에 담았어요. 이거만큼만 폼은 루프를 돌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 뿔뿔. 네. 이 실제 단어가 입력되어 있는 워드라는 배열을 이렇게 하나씩 쭉 훑어보는 거예요. 쭉 훑어보면서 삭제할 문자 위치에 문자를 이제 삭제를 하게 될 건데, 문자 삭제. 문자 삭제가 조금, 구현하기에 따라서 좀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만약에 문자를 진짜 삭제한다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문자열이 들어있잖아요. 중간에 L 이거 하나만 삭제하겠다 하면은, 원래 삭제하면 여기가 뻥 비어요.
근데 이거를 얘를 여기로 땡겨와서 담아주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또 땡겨와서 담아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삭자면 뒤에 거다 이사를 가야 돼요. 뒤에 녀석이. 이거 지금 짧은 문자 5개짜리인데, 만약 100개짜리인데 제일 앞에 거 삭제했잖아요? 나머지 뒤에 99개의 문자들이 다한 칸씩 이사를 가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성능이 좋지 않은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접 이사를 꼭 시켜야 될까? 지금 좀 고민이거든요. 이사를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지우지 말고, 여기를 그냥 공백으로만 남겨두는 건 어떨까요? 공백으로 남겨둔 거는 이렇게 쭉 프린트하다가 공백 부분은 프린트하지 말고, 이렇게 프린트하면은 출력한 문자는 실제 저장된 건이 형태지만, 출력할 때, 요렇게만 딱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공백 건너뛰고. 그래서 이사 안 가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짜볼게요. 공백을 채워 넣는 거. 삭제할 문자 위치에서. if i가 delete 마이너스 1번째 위치면은 삭제할 위치잖아요. 워드에 i번째는 공백을 넣는 거죠. 네. 이렇게 공백을 넣어서, 삭제 대신, 삭제되었음을 공백으로 표현. 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래서 공백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프린트할 때 여기 밑에서 프린트 해야겠죠? 프린트를 대신에 이제 퍼센트 %s로 한 번에 프린트 못하고 폼은 돌면서 프린트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문자 삭제 처리 하는 구문, 폼은 여기가 문자열 출력 하는 구문이죠. 여기서 if 문을 써야 돼요. if word의 i 번째 값이 공백이 아니면은 출력하라. printf %c 해서 word의 i 번째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문제 풀고 있을 때는 문제에 관련된 채팅이랑 관련된 내용만 조금, 대화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제 다 풀고 나서 다른 내용을 같이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문자 삭제 처리하는 포문이고요. 이거는 삭제 처리한 다음에 문자를 출력하는 구문이에요. 삭제할 때는, delete 번째 위치에 문자를 삭제할 거잖아요. 그 위치에 그냥 공백을 넣었어요. 출력할 때는 그 공백이 아닌 녀석만 출력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개행도 하나 출력해 줍시다. 엔터. 네.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삭제 처리가 될것 같고, 자, 근데 while문 종료 조건이 없죠. 지금 이게 종료되려면 문자가 한 개만 남았을 때 종료돼야 되는 거잖아요. 문자열의 길이가 있는데 길이 값을 이 길이는 공백 포함된 길이잖아요. 공백 포함되지 않은 길이 값을 또 변수로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변수를 뭐라고 할까요? CH-length라고 해봅시다. CH-length.
이것도 랭스랑 처음에 같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주석을 달기 위해서 밑으로 따로 선언해 줄게요. 단어의 길이에 얘는 이게 공백 펌이죠. 얘는 공백 없이 단어의 길이, 얘는 공백 포함 단어의 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자 뭐 헬로 입력 받아오면은 총 문자 5개짜리잖아요, 길이. 둘다 길이 5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대입연산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도 돼요. 길이 구한 거 랭스에 넣고 5라는 값이 들어가죠. 여기 있는 값을 또 여기도 넣는 거예요. 여기도 5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공백으로 이제 삭제를 하나씩 할 때마다 실제 단어의 길이를 하나씩 줄여갈게요. 삭제할 때마다 여기다가 ch-length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h-length가 1보다 큰 동안만 while문 계속 반복해서 돌겠다. 1이 되는 순간 종료되고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하나만 남는 순간 이제 반복문 종료하고 나가는 거죠. 거의 다 구현을 한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현했는데 예외 처리 하나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문자의 길이를 넘어가는 숫자를 넣으면은 제일 마지막 문자를 삭제 처리하라 했잖아요. 이 대를 입력 받았을 때 여기서 if delete가 length보다 더긴 거. 만약에 hello라서 문자가 5개짜리면은 length가 5잖아요. 근데 뭐한 10번째 거 지워라 이런 식으로 입력이 오면은 그러면은 삭제 처리를 이렇게 합시다. 워드에 length 마이너스 1번째가 제일 마지막 문자예요. 제일 마지막 문자를 잠깐만요. 널 캐릭터 널 문자를 지워버리면 안 되죠. 네. length 마이너스 1번째 하면, 네. hello 같은 경우 제일 마지막에 5, 그 문자 해당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공백으로 삭제하고, 여기도 똑같이 주석을 달아줄게요. ch-length를 감소. 네. 제일 마지막 거 삭제 처리해 준 거고, else 경우는 이제 폼은 돌면서 삭제할 번째 위치를 잠깐만요. 이거 폼은 돌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거 폼은 돌 필요가 없네요. 뭐왜 폼을 하고 있었죠? delete가 삭제할 번지수기 때문에 그 위치 바로 삭제하면 되겠네요. 이거 필요 없고. delete 마이너스 1번째를 삭제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ch-length 이거는 지금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밖으로 뺄게요. 밖으로 빼고 코드를 좀더 간결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삭제할 문자 위치를 입력 받았을 때 그게 실제 문자 길이보다 큰 값이다 하면 현재 문자의 제일 마지막 거를 삭제.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랭스를 하면은 랭스를 하면은 공백 포함인 거라서 그 다음번 마지막 녀석 삭제할 때 이미 공백인데 또 여기 와서 거기를 또 공백 처리하겠죠. 그래서 네네, 일단 이 부분 처리를 조금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정상 동작하는데, 제 차 큰 수가 들어오면, 이미 제일 마지막, 헬로 같은 경우 제일 마지막 오 부분, 거기에 공백 처리를 했으면, 이제 헬로에서,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열 번째를 지워라 하면은, 요걸 지울 거잖아요. 제일 끝에 거니까. 이렇게 지우는데, 그 다음에 또 이번엔 20번째 지워라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드대로라면 또 여기를 지우려고 할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문을 끝에서부터 내려오는 형식으로 구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를 반복문을 좀 써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는 랭스 마이너스 1번째부터 끝에서 내려올 거예요. i는 0보다 크거나 같다. i 감소. 널로 채우고 하나씩 땡긴다고요? 아, 땡기는 거요. 글쎄요, 이사 가는 작업은 사실 웬만하면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사 가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문자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사 작업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사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포문을 오면서, 공백인 경우 제외하고 실제 문자가 딱 나오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를 해볼게요. 그 녀석을 공백으로 지워버리고. 네. 여기 마지막에서부터 오면서 조건문으로 체크를 하죠. word i가 공백이면, 공백이 아니면, 공백이 아니면은, 이 녀석을 워드의 i번째를 공백으로 만들어주고 ch 랭스는 밑에서 어차피 감소시키니까 여기서 안에서 안 해줘도 되고 브레이크 바로 폼은 브레이크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하고 얘는 없애고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입력받은 딜리트 위치가 실제 문자 길이보다 길면은 그 문자열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훑어오면서 공백이 아닌 녀석을 딱 처음 만났을 때그 위치를 바로 공백으로 만들어서 삭제 처리를 하고요. 이제 더 이상 반복문 돌 필요 없잖아요. 바로 브레이크하고 밑에 내려오면은 실제 문자 개수가 하나 줄었다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푼것 같아요. 네, 잘 동작하였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워드 똑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워드 엔터 3. 세 번째 거 지우라 하면 R을 지워야 되겠죠? 네, R 잘 지웠네요. WOD만 남았고요. 첫 번째 거 지워라. 그러면 W 지우고 OD만 남았죠? 열 번째 거 지워라 하면은 네, 열 번째가 없으니까 그냥 제일 뒤에 있는 D를 지우는 거죠. O만 남으니까 정상 종료가 됐네요. 자, 이제 저희가 다른 케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Hello를 넣고 20번째 지우라 하면 제일 뒤에 O만 지워졌죠. 100번째 지우라 제일 뒤에 L 지워졌죠. 두 번째 지우라 하면은 중간에는 E가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50번째 지우라 하면은 L이 지워지죠. 그리고 H 한개 남으니까 정상 종료됐죠. 네. 저희가 코드를 제대로 다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럴 수가. 셉티드 떴네요. 실제 데이터가 머티리얼이라고 들어왔을 때 숫자가 4955221이 들어왔대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예상되는 결과는 이건데 저희 코드는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네요. 네 번째 삭제, 네 번째 E가 삭제되죠. 네, 저희도 E 정상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하면은 제일 끝에 거 L이 삭제돼야 돼요. L 삭제됐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삭제 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서 A가 삭제돼야 되는데 저희는 A가 삭제가 안 되고 있네요. 왜 A가 삭제가 안 되지? 마지막 문자가 삭제가 안 되고 있네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출력할 때, 잠깐만요. 삭제할 때도 문제가 되네요. 이렇게 삭제하면 안 돼요. 이것도 폼은 돌면서 공백은 카운팅하지 말고 실제 존재하는 문자만 카운팅하면서 딜리트 마이너스 1번째가 됐을 때 삭제해야 돼요. 이건 지금 공백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위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헬로인데 뭐한몇 개가 지워졌어요. 중간에 E 하나 지워지고 여기 L도 하나 지워졌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세 번째 문자를 삭제하라 이러면은 원래는 HLO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O를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식의 코드면은 실제 배열에서 위치 세 번째를 가니까 하나 공백이 두 번째죠. 둘세 번째 L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하면 안 되고 널 문자 제외하고 카운팅해서 거기 번째 녀석을 지워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도 포문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얘는 포문을 처음부터 쭉 카운팅하면서 올라가 볼게요. i는 length보다 작다. i 증가. 워드에 i 번째가 공백이 아니라면은 카운트 증가. 카운트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임의의 변수 하나 둘게요. 인덱스는 0. 인덱스 뿔뿔. 이 스페이스가 아닌 녀석만 존재할 때마다 카운팅을 세는 거예요. 그렇게 쭉 세다가 만약에 if 인덱스 값이 딜리트 값이랑 똑같으면 거기를 삭제하면 되겠죠? 워드에 맞나요? 이렇게 워드의 i 번째를 삭제. 기존 코드 지우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부터 i 값이 계속 증가하면서 그 단어 전체를 훑어가는데 그때 공백은 다 제외하는 거예요. 공백이 아닌 경우 실제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만 카운팅을 하고 있죠. 인덱스에는 문자의 개수가 이제 하나씩 카운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보여드릴게요. 헬로에서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웠을 때 여기서 인덱스는 증가할 거예요. 문자가 있으니까 1. 그래서 여기는 문자가 없으니까 인덱스 증가 안 해요. 여기는 인덱스 2. 여기는 증가 안 하죠. 여기가 인덱스 3 되는 순간
딜리트가 3이었을 때 인덱스 3. 그래서 여기 위치 i 값으로 여기 위치를 바로 지워버리면 이렇게 제일 끝에 게 실제로 날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거 지우라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여기 세 번째 문자를 정확하게 지우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볼게요. 제출 전에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헬로 2번 지우고 또 2번 지우고 10번 지우고 1번 지우고 네, 잘 동작하죠. 다시 소스 코드 제출. 아, 이럴 수가. 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제대로 삭제가 안 되고 있네요. 허허. 이거 입력을 이거랑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letters 하고 세 번째 거 삭제. 하면은 이 중간에는 이 t가 날라갔죠, 세 번째 게. 두 번째 거 삭제하니까 e가 날라가네요. 네. 그리고 일곱 번째 거 삭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일곱 번째 거면 지금 이 길이를 넘어간 거잖아요. 아, 길이를 넘어간 거. 지금 여기 if 문에 길이를 넘어간 거 표현할 때 length를 쓰면 안 되고 ch-length를 써서 실제 존재하는 문자의 개수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처리해야겠네요. 실제 존재하는 문자가 아니라 그 배열의 그 전체 길이를 공백 포함한 길이를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정상 동작을 하지 않았네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아,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확실하게. 다시 여기서 letters 해서 3 하면 t가 삭제되고 2 하면은 e가 삭제되고 자 여기서 7 했을 때 제일 뒤에 s가 삭제돼야 돼요. 7 엔터. 이제 s가 삭제됐죠. 네. 약간 코드상에 조금 또 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6 하면은 마지막에 r이 삭제되고 5 하면은 e 삭제, 2 하면은 t 삭제. 네. 정확하게 동작하네요. 다시 한번 제출해 볼게요. 붙여넣고 제출. 아, 네. 드디어 100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확인됐고요. 코드가 좀 기니까 코드 리뷰 잠깐 해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처음에 scanf로 문자열을 하나 받아오고요. 그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서 ch-length랑 length에 각각 담아와요. length는 공백 포함한 거, ch-length는 공백 포함하지 않은 그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문자 삭제 처리할 때는 실제 그 삭제 처리된 문자의 위치에 공백을 대신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자 ch-length가 1보다 큰 동안만 while문 돌겠다. 삭제할 위치를 delete란 변수에 입력을 받아오잖아요. 실제 삭제 처리할 때그 딜리트 하고자 하는 위치가 남아있는 문자 길이보다 길면은 제일 뒤에 거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딜리트가 ch-length, 실제 존재하는 문자들 길이보다 길면 그때 제일 뒤에서부터 포문해서 i 값으로 쭉 훑어와요. 그 단어를. 뒤에서부터 훑어오면서, 공백이 아닌 경우만 그거를 공백으로 바꿔주고 바로 브레이크. 공백인 경우는 또 삭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공백을 지금 필터링해서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이 아닌 경우를 처음 만났을 때그 녀석이 제일 마지막 문자다 해서 걔를 공백으로 처리해주고 브레이크 포문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문자 개수보다 더큰 값을 주면서 여기 위치 지워라 하면은 제일 뒤에 있는 문자를 지운다라는 그런 동작이고요. else 정상적인 그 딜리트 값이 들어왔을 때는 딜리트 번째 위치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폼은 돌면서 이때도 딜리트 번째를 찾을 때 공백은 필터링 해야 돼요. 지금 if 문으로 공백 필터링 하면서 인덱스 카운팅을 하고 있죠. 인덱스 카운팅 해서 실제 그 문자 개수가 딜리트 위치랑 똑같으면은 그 위치 i 값에다가 i 값 위치에다가 공백 처리해 주는 거죠. 삭제 처리하는 거고요. 이렇게 if 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else 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삭제 처리가 되고 나면 실제 문자 chlength 값을 감소시켜 줘야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엔 출력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출력 때도 공백 문자는 필터링해서 나머지만 이렇게 출력을 해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실제 단어를 받았을 때 특정 숫자를 넣으면 숫자 번째 위치에 문자가 삭제가 되고요. 숫자를 뭐 단어 길이 넘어가는 큰 숫자 주면 제일 뒤에 문자가 삭제가 되는 거죠. 반복하다가 문자가 한 개밖에 안 남으면 종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자열 1의 형성평가 6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